저도 사실은 이렇게 상담을 항상 하면서 신기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신기하더라고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안 맞다. 맞아요. 그쵸. 그냥 그거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 안 만나게 되는데 맞은 거예요. 만난 거지. 그러니까 안 맞아 둘이. 호랑이하고 뱀은 또안 맞잖아요. 근데 아, 근데 죽자 참 살자 연애를 했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뭐 어떻게 이제 이혼할 거야? 이혼도 안 돼. 이혼 수가 없죠. 이혼도 안 돼, 두 사람은. 근데 엄마가 엄청 답답했나 봐, 살면서.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참고 견딘 거죠. 제 성향상. 그렇다고 뭐 그렇게 괴로운 거는 없었는데, 이제 내 욕구에 만족이 안 되는 거지. 그치.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자식한테도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제 그런 욕구가 살면서 뭐 속을 썩이거나 이런 건 없어요. 되게 착하고, 그래, 그렇다고 무던하고. 가장의 노릇도 안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내 욕심이 안 차는 거지. 제가 엄마 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제가 떠오르는 말은, 그냥 공허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냥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본인 눈을 보면 그런 게 제일 많이 느껴져요. 그내 팔짱 거지 뭐. 근데 너무 아깝다. 이렇게 사는 게. 근데 뭐 주어진 대로 살아야지 어떡해요. 그러니까 7남매 막내인데도 결혼할 때부터 힘들었지. 엄마도 모셨어야 되고 시누들도 드세고. 그 대준이 결혼하실 때요? 애도 연년생으로 낳았고, 그런 걸 모두 인내한 거지, 뭐. 잘 참고 견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먼저 하시네. 자꾸 아쉽다라는 말이 저는 자꾸 나오네요. 어떻게 해, 근데? 혹시 지금 하시는 이거 요양병원이 말고 따로 하고 싶은 일 하나 있으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계속 가지고 왔던 거, 이런 거 하나 해보고 싶다 생각했던 거. 아니, 저는 이제 주부니까 가정일 소중히 하고, 그래도 또 이제 경제적으로 좀 도움되니까 내 직장일하고. 난 그렇게 큰 욕심은 없어요. 그냥 좀 그렇게 그냥 자식 남편 잘 풀리는 거, 그거가 제일 중요하죠. 하고 싶은, 그러면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냥 따로 하고 싶은 일을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쵸, 병원 일에 만족하니까. 만족하세요? 제가 이거를 왜 자꾸 여쭤보냐면, 본인 영혼은 분명히 뭔가 따로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 나한테. 근데 많이 누르고 살았잖아. 계속 쌓이고, 쌓이고, 또 올라올 부분 또 누르고 하면서 본인 약간 까먹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네. 본인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 저는 뭐 가르치는 일 같은 걸 많이 하고 싶었죠. 교사 같은 거. 선생님 되고 싶었는데, 재수를, 동생이 또 대학을 가야 되니까 재수를 안 하고 그냥 간호대를 간 거죠. 뭐 내가 열심히 노력 안한 거지. 원래 교수님을 했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 그쵸. 하더라고요. 일반 그런 거 말고, 일반 학원 말고, 진짜 대학교 교수님. 원래 본인은 그거를 했었어야 했네.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고난하지 않을 텐데, 그쵸.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연애를 해서 빨리 결혼한 게 문제야. 몇살때 결혼하셨나요? 스물다섯. 빨리 하셨네요. 23살에 만나가지고 놔주지를 않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풀어서 얘기를 하려면 진짜 두세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쨌든 최대한 짧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나중에 또 혹시 궁금하시면 다시 상담을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대주님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안 맞는다 그랬잖아. 본인 짝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람이 이번 생에 딱 태어나면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이 정해져서 태어나거든요. 근데 우선 첫 번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짝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서로가 힘든 거네. 그쵸. 근데 대주님은 그래도 너무 다행인 거는 많이 노력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쵸. 가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힘겨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친정 쪽이 또 불교라고 말씀을 네. 하셨으니까 이해를 빨리 하실 것 같은데 네. 왜 사람은 윤회를 하잖아요. 네. 윤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하는 거고 대주님은 본인 어부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번 생에 잘못한 거 말고 본인 전생에 네. 원생에 잘못한 거 네. 그래서 조금 뭔가 자기를 본인을 엄청 듯이 미친 듯이 힘들게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뭔가 안 맞아. 그냥 뭔가 정이 안 가고. 정이 안 가거나 그렇진 않아요. 둘이 연애했으니까. 근데 이제 측은지심이 좀 많지. 남편에 대한. 그러니까요. 근데 글쎄요. 저희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뭔가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런 것보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측은지심, 뭔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네네. 책임감이 제일 많다라고 말씀을 네. 하셔요. 그래도 어쩌겠어. 이미 짝이 된 거. 네. 평생 같이 살아야지. 그쵸. 저희가 사람들을 봤을 때 본인 사주팔자 100% 풀어먹고 사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제일 가장 큰 이유, 원인을 놓고 보면 본인 업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본인 사주를 100% 풀어먹고 사는 사람은 사실은 흔하진 않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본인이 대학교에 재수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간호대를 선택을 하게 된 거, 네. 공부를 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거, 네. 다 본인 업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네.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가장 그 해결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좀 벗어나고 싶다? 본인은 그걸 한번 여쭤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제 경제적인 게 지금 너무 힘들고 그쵸. 앞에 얘기했겠지만 이제 어찌 됐든 그래도 이제 남편이 공직에 있을 땐 좀 편했는데 공직을 그만두게 한 것도 저였고 이제 그 부업으로 한 일이 잘 돼가지고 그랬었고 중간에 제가 좀 아팠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여기 시골을 들어온 건데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도시에서 하던 일이 시골에 오니까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막 내가 그래도 KT 있을 때는 부장이었는데 이러지 않고 어떤 일이라도 해요 해서 생활비를 한 번도 안 주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항상 빚은 있었지. 이제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시댁으로부터 뭐 단돈 10원짜리 한 장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열심히 맞벌이해서 사는데 사는 게 힘든 거야. 애들도 둘 다 가르치는 것도 그랬고 그래서 경제적인 게 지금 힘들죠. 그리고 이제 저렇게 집을 샀는데 여기 집이 안 빠져가지고 그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어요. 네. 대주님 상담하면서 네. 가격을 많이 낮추시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금액도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2억 네. 2천으로 안 나가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떡해. 그럼 이사 가지 말아요? 아니 가셔야 돼요. 터가 안 좋죠. 그 말씀을 또 하셨어요. 저한테 터가 안 좋은 것 같고 그 집에 살면서 뭔가 자꾸 다 꼬였던 것 같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거예요. 집이 안 나가는 거? 집이 안 나가서 돈줄이 막히니까. 그쵸. 나가셔야 돼요. 나가야 그나마 돈이 조금씩 회전이 돼요. 네. 미비하게나마. 12월 13일 날 나를 받았거든요. 그 이사가는 날짜를 받으신 네. 거예요? 그 날짜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길일이라 그래서 제가 했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받아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날짜를? 그러면? 그냥 인터넷에서 쳐가지고 손 없는 날 쳐서 이제 이게 안 빠져가지고 날짜를 미루고 미뤘는데 어찌됐든 12월 9일날 그래도 주인이 뭐 2억 3천을 이자는 우리가 내고 해주기로 하고 또 나머지 돈은 우리한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해서 이제 상향 끝에 잔금은 9일날 치르고 13일날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가 주소가 양평 세월리 467-2거든요. 나쁘진 않네요. 그래요? 아까 이제 대주님이 말씀하신 게 네. 지금 집에서 남쪽이라고 하더라고 거기가. 네, 동남향인가 뭐. 남쪽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나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집보다는 괜찮아요. 네. 이 집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원래 원 주인이 그
왕꽃선녀라고 이런 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했는데 그때는 내가 몸이 안 좋았을 때 왔어서 요양차 왔는데 정원이 너무 예쁘더라고. 꽃도 너무 많고 그분이 산 집인데 근데 이제 거기도 그때도 집이 안 나갔었나 봐. 그 집은 시신고가 많아요. 영어로 보면 시신이 많다고. 그러니까 귀신이 보인다 하더라고. 누가? 그 내가 이사 오는 날 지금 이제 이 주인, 그러니까 3년을 그 사람이 왕꽃선녀가 살고 지금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사 오는데 집에 귀신이 많은데 이제는 살라고 그러네 그 소리를 하더라고. 소름이다 그건 좀. 근데 그 사람이 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이 집이 마당이 넓어요. 근데 이제 집을 다 우리를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공사를 하니까 이게 사람이 일이 잘 풀리겠냐고요. 매일 와서 공사하고 살고 이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빠 말로는 엄마가 거기 살면서 몸이 좋아졌다는데? 그렇죠. 저는 건강은 좋아졌죠. 돈이 다 나갔잖아. 돈이 다 나갔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저는 이제 거기 있으면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또 일하고 싶어서 직장 다니고 저는 괜찮아요. 사는 게. 아빠가 다 쪼개졌지. 아빠가 또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사업을 같이 하자 그래서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강남으로 갔는데 가는 쪽이 아닌가 봐. 월급도 안 주고 또 우리 돈도 1억 이상이 건너갔거든요. 받기 힘들어요. 그럴 것 같아. 그 이 땅을 보면은 이 땅이 그 원뿌리 이, 그러니까 이 땅의 오리지널 모습을 보면 네.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땅이긴 해요. 네. 화목하고 다정한 기운도 많아요. 그랬었어요. 그렇죠. 근데 주인이 바뀌면서부터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이 땅에 보면 제가 그래 시신고가 많다고. 네.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모습은 되게 좋은 땅인데 네. 표면적으로 보는 모습은 시신고가 많아요. 시신고라는 게 뭐예요? 시신이 많다고. 귀신이 많다고. 그 집에. 좀 터가 세다 하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터가 뭐 드세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땅이야. 시신이 많으면 사람이 편하게 살겠어요. 귀신들이 바글바글한데. 잠도 안 와. 이 집에서 잠을 자요. 아, 근데 저희 친정 엄마가 절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큰 스님이라는 분이 주소를 대니까 이 집에 그렇다고. 뭐 터가 안 좋다고? 예. 그렇다고 예방법을 하라고 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더 몸이 안 좋아지지. 더 돈이 나가고. 그 신문지를 말아가지고 방마다 돌면 이렇게 불을 태우고 이렇게 돌아라. 돌으라고 해서 다 했어요. 효과를 아예 못 본 건 아니네. 한 2, 3% 정도 효과를 봤다고 하시네. 그런데 약간 그러니까 저는 그 집이 하나도 안 무섭고 그러는데 이제 이 우리가 땅을 볼 때요. 이 땅의 원래 모습을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사람도 왜 윤회를 하면서 모습이 계속 바뀌잖아. 그쵸? 땅도 똑같거든요. 땅에 어떤 사람 살았다가 이 사람 살았다가 저 사람 살았다고 하면 땅의 기운도 달라지잖아. 땅의 그 모습도 달라지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전쟁터였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올라가 있고 그런 것처럼 네. 모습이 다 바뀌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다 걷어내고 이 땅의 원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이 진짜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땅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원래는 좋은 땅이긴 한데 이 땅도 땅만의 과거가 있을 거잖아. 네. 사람이 많이 죽어나갔잖아 이 땅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들어가는 사람마다 잘 안 돼. 집도 헐값에 내놔야 되고 깜깜하잖아 땅이. 그럼 어떡해요? 안 나갈까요? 제가 볼 때는 둘 중 하나예요. 금액을 아까 대준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2억 2천 정도로 낮춰가지고 내놓던가 아니면은 그 원래 금액이 얼만데요? 이 땅의 원래 금액. 그러니까 저희가 실수를 한 거네. 원래 2억 3천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올 4월에 자기네가 들어온다고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바로 나갔어요.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본 거예요. 그래. 그랬는데 이제 어차피 전세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또 이사 가기 싫더라고. 어차피 나는 전원주택을 살 거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들었는데 나가란다고 갑자기 집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전세를 계약을 하고 300을 했어요. 그랬는데
부동산에서 오더라고. 주인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집을 전세 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이사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아들을 넣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서 7천만 원을 올려받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우리가 7천 해줄 테니까 우리가 집 살 때까지 여기 살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잘못한 거죠. 타이밍을 한번 그 기회가 왔는데 한번 놓쳤네요. 네. 낮추셔야 돼요, 금액을. 둘 중 하나예요. 금액을 낮춰서 그냥 빨리 털고 나가던가 아니면 이 땅에 잘못된 것들 다 정리, 깨끗하게 해서 그 다음에 제가 받고 나가던가. 여기는 3억 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구만. 좋다고요. 근데 원래 이 땅이나 그 집의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 그 모습만 놓고 보면 3억 이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해요. 1, 2, 3층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오유경 씨가 그 왕꽃선녀라고 텔레비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 무슨 연속극에 나오는데 그분 오유경이라는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원래 거기를 법당을 만들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위에는 교회 권사가 살아. 그러니까 엄청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집을 못 들어오고 우리한테 전세를 준 건데 그때는 집이 이뻤다고요. 근데 이제 이 주인이 바뀌면서 다 그 파헤친 거예요, 마당을. 그러니까 지금은 삭막하고 누가 와도 계약을 안 해.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의 재산을 그 사람이 손해를 입힌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자린고비인지 씨알에 안 맥히는 거죠. 빨리 나가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사는, 그래서 저 이제 오늘 아빠가 여기 신청했다 그래서 아, 이사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고. 뭐라고 하는 거야? 도망가라고, 도망가라고. 빨리 가라고? 도망가라는 거는 빨리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13일 가긴 가야 되네. 그러면 13일도 날짜가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언제가 좋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하셔요. 네. 그럼 좋은 날짜는? 이미 이제 정해져서? 좋은 날짜는 따로 받으셔야 돼요. 따로. 저희는 날짜를 그 받는 것도 따로 저희가 기도해가지고 식구들 사주팔자 다 넣고 기도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날짜를 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돈이 또 나가니까. 그러니까 성당 다닌다고 이제 이렇게 이런 데 오면 좀 죄를 지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자식 물어보면 안 돼요? 따님 첫 딸이 네. 딸이 첫째라고 했죠. 네. 90년 7월 5일생 양이요. 딸은 건강, 둘째는 직장. 이렇게 말씀하시네. 건강이 안 좋다고? 딸 건강, 둘째는 바로 직장을 말씀하시네. 둘째가 몇 살이에요? 둘째는 양띠. 양띠면은 몇 살이지? 32인가요? 무슨 일이야? 지금 저기 프랑스가 있어요. 아 맞다, 유학 간다고 했구나. 그쵸? 네. 잠깐만. 아 32살. 양띠. 첫째는요? 첫째는 말띠 33살. 아, 연년생이로. 딸은 제가 볼 때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건 자궁 건강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는 직업관. 직업관은 이제 직업 있는 자리겠죠. 둘째가 무슨 공부해요? 원래 연영과. 아, 연기? 예. 다른 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걔는 거기서 이제 어학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여자가 있어요. 같이 갔거든요. 근데 여자애는 좀 이제 우리가 보기엔 좀 아까운 애예요. 우리 아들은 연영과도 졸업을 안 했어요. 이제 지가 졸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중퇴인 거죠, 대학 중퇴. 근데 여자애는 이제 유아여대 경영학과, 경제 경영 나와서 홍콩 상하이 은행에 다니다가 이제 얘네들이 20살 때부터 연애를 했어요. 근데 가해가 이제 나는 그렇게 지 조건이 좋으니까 좋은 애,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갈 줄 알았더니 둘이 못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났네. 네, 그래서 근데 여자애가 너무 괜찮아요. 남자를 무시하는 것도 없고 나쁘지 않네, 괜찮네. 네,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서 지금 걔는 가해는 예술 경영을 공부하고 싶어서 지금 이제 어학을 하고 걔는 뭐 동시 통역도 다 되는 애니까 이제 그런 일로 알바해서 지네가 벌어먹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은
좀 말을 잘해. 교육적으로 빠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들? 어. 어쨌든 지금 프랑스 가서 사신다는 건 네. 언어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완벽하진 않나 봐요. 아이, 그래도 네, 아예 네, 못하는 건 네, 아니니까. 네, 눈치가 빨라서. 영양과 말고 교육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이드를 하고 싶어요. 여행 가이드? 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금은 이제 뭔가 뾰족한 게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공부 쪽에도 별로 그렇게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엄마처럼 살아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교육 쪽으로 가야 된다고. 교육.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어학이 되면 어찌됐든 둘이는 공부를 할 예정인 거예요. 여자애는 뭐 그 예술 경영을 하고 싶어 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엔터 쪽 괜찮네요. 아들? 아니. 여자? 여자친구. 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네, 가인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이제. 그 여자친구가 네. 두 사람 사주팔자를 이렇게 보면 크게 모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네.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드님이 아니라 아내분이 좀 많이 답답할 수도 있다고 해.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유가 봤을 때 일단 제가 제일 강하게 보이는 건 어떤 거냐면 아드님의 사주팔자를 놓고 봐서 직업관이 없어요. 네. 그럴 것 직업이 같아요. 뚜렷하지가 않다고 이 사람 사주가. 그러니까 자꾸 막 이렇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지금도 약간 방황하고 있는 거라고 봐. 그렇죠. 근데 그걸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와이프야. 여자친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천만다행이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알바해서 부모가 지원을 못 해주니까 둘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저는 한국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계가 있을 거잖아. 알바를 해서 먹고 사는 것도 그 마지노선이 분명히 있을 거란 그쵸?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내년이에요. 내년 딱 내년까지라고 말씀을 하셔. 들어오겠네요. 그러니까 그만 헤매다가 그만 헤매고 그냥 이제 빨리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알아서 들어올 것 같아요. 엄마가 얘기 안 해도 네. 알아서 때 되면 잘 들어올 거라고 네. 해. 그러면... 너무 크게. 그러면 뭘 해야 될지는 아직도 못 정한 거예요. 아들이 제가 볼 땐 교육이 제일 첫 번째로 보여요. 근데 학벌이 없잖아요. 학교를 다시 가야겠지. 그러기에는 애가 공부를 안 좋아해. 내가 볼 때는 깝깝한 거지. 그래서 나는 그래서 가인은 얘는 뭐 어디에 들어가도 들어가는 애거든. 이 여자친구는 어디에 나도 네. 살아. 왜냐면 틀리거든. 우리들하고 틀려 봐도. 알죠. 네. 여자친구는 어디를 떨어뜨려놔도 그냥 확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둘이는 안 헤어지죠. 헤어지기 힘들어. 두 사람이 짝인데 어떻게 헤어져. 그러니까 그러면 가해도 남자가 잘 벌어야지 대접받고 살 텐데 지금 이제 엄마는 알잖아요. 나중에는 원망하게 돼. 그러니까 어떡하나. 와이프가 남편을 좀 원망하는 기운이 많네. 어떻게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결혼을 정말로 할지 안 할지. 근데 결혼하게 되면 와이프 덕을 많이 보긴 봐요. 대신에 큰 소리는 못 내겠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지금 제가 보던 직업관이 없다고 해요. 직업을 찾는 게 힘들겠다. 그러면 와이프가 얘기를 들어 사업을 한다면 거기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겠죠. 그런 것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큰 소리 못 친다는 거지. 큰 소리를 못 치겠죠 뭐. 그래서 한 살 연상이잖아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가해가 내가 이제 그런 걸로 나중에 우리 아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너 갈 길 가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길이 아닌 것 같다 너.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야. 어머니 저는 제가 많이 벌 수 있으면 벌어서 카드를 주고 싶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서 그랬겠지. 그런 것도 있고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 이 여자친구가 그 아드님을 책임지려고 하는 기운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더 그 마음으로 더 잡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지금 나가 우리의 모습 같은 거지.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보면 사실 아드님은 다행인데 이제 나중에 정말로 결혼을 하게 되면 본인이 이 그 뭐라 되지? 그 자식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며느리를 보면 본인 마음이 찢어져. 그러니까, 미안하거든. 그렇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아드님은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 위에 따님, 따님 같은 경우는 무슨 일 하세요? 직업이 없어요. 딸도? 네. 근데 딸은 직업보다는 건강이 우선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몸이 안 좋네. 아니. 애들 사주팔자 그만 빌라고 말씀하시네. 애들 사주팔자 가지고 그만 하라고. 그만 빌라고. 여기저기 가서 그만 빌라고 말씀하셔. 빈 적 없는데. 그 예를 들어가지고 성당 다니시니까. 네. 아, 성당에서도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애들 직업이 없지.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 딸도 사주팔자 되게 좋은 거 아시죠? 몰라요. 몰라요? 딸도 엄청 사주팔자 좋아요. 그렇게 똑똑한 애였거든요. 그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정신과 다니세요? 약간 우울증이 있어요. 그쵸. 애가 막 이렇게 막 한다고 하시네. 어떻게? 따님도 그렇고 아드님도 그렇고 본인 사주팔자대로 그대로 살려면 딸이랑 아들 사주에 있는 잘못된 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뜻이 뭐 우리한테 구슬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는 구슬 안 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구실이라든지 부적이라든지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아요. 네. 저희가 하는 일이. 근데 왜 우리가 아까 업장 그런 얘기 했잖아. 네. 따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드님도 보면은 지금 잘못된 부분들을 봤을 때 본인 업장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두 분 자제분들의 사주팔자를 잘못 올려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많이 사주가 많이 망가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는 일을 한다고 표현을 해요. 일을 통해서 사주를 원래 본인 사주팔자대로 고쳐나가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사주를 바른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굿을 하진 않고 저희는 100% 다 기도로만 일을 하는 제자예요. 왜냐면 굿을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저희도 굿을 했겠지만 저희는 이제 굿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 저희가 모시는 어르신들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권한이 높은 어르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요? 만약에 날 잡아서 와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금액이 커요. 적지 않아요. 이거를 먼저 말씀을 하라고 하셔. 근데 제가 볼 때 따님은 좀 시급해 보여요. 자꾸 막 이렇게 막 정신이 좀 그런 걸로 나는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인관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근데 얘가 지금 그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정신머리가 없다고 해. 아들은 그래도 보면 도와준 사람이 있잖아. 딸은 제가 볼 땐 그런 것도 없어. 도와준 사람도 없어. 남자친구도 없잖아요. 네. 결혼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면 결혼하기 힘들어요. 좀 있으면 병원 간다는 얘기 나오는구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액을 먼저 말씀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금액이 사실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사주팔자를 다 보고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말하는 사주팔자라는 거는 지금 이 사람의 사주팔자 말고 이 사람 전생의 업장들. 우리가 전생 전에 원생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원생은 저희가 신이었을 때 모습을 저희가 원생이라고 해요. 근데 원생 때 저희가 죄를 짓고 태어나게 되면 이 인간 세계에서 윤회를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잘못된 거를 정리를 하려면 원생부터 지금까지의 잘못된 것들을 다 훑어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나중에 뒤탈이 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현생의 잘못된 부분만 하면 정리를 하면 분명히 따님이 좋아지기는 해요. 근데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뒤탈이 나게 돼. 부작용이 난다고.